이제 암센터네. 여기는이 아니라 지금은 2월이고 2월 처음 브이로그란 말이야. 베네피트 브로우바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프겠다. 이니스프리 카페에 가려고 했지만 없어졌어. 영업 종료를 해서 너무 슬프다. 시폰 케이크? 야 근데 되게 미니하네. 산타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짜란! 아, 나 이거 봐야 여기 달았구나. 너 이거 뭐 진짜 예쁘다. 파우치로 써? 응. 너도 파우치로 그래, 썼다. 맞아. 야 그래 여기다 이렇게 파우치 그냥 쓰면 괜찮아. 파우치로 써. 가볍고 좋잖아. 어. 그래 잘 들어가. 저희는 뭘 먹나요? 그래서 세트도 있던데? 어. 놀랍게도 저도 처음인데. 세트로 시켜줘. 그래. 먹을 땐 세트로 최고야. 자연스럽게 맥주로 맛있죠? 맛있겠다. 제가 먹어보고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전 절대로 생맥이 제일 맛있대. 어? 생맥이 제일 맛있대. 맞아, 생맥이 제일 맛있고 병맥이 비슷해 이거랑. 뭐지? 그리고 회는 진짜 아니야. 회랑 완전 맛있어. 회는 그냥 맥주 같던데 완전 향이 덜하고. 한 마리가 통째고요. 이게 로제야. 여러분 유튜브하세요. 야, 냄새가 너무 좋아. 카레에는 구애가 나. 제가 그러면. 야, 냄새가 너무 좋아. 때릴 정도야? 면이 근데 부들부들해. 야, 진짜 맛있다. 야, 되게 부드럽다. 그치? 먹어? 왜 안 먹어? 어? 뺏쳐놓을 거야. 너 먹을게. 이거 뭐야? 지옥에서 온 초콜라의 스포트라이트. 하남 스포필드에 와서 완탕면을 먹겠습니다. 이거 국물 넣거다. 아, 마지막에 좀 개잘 맞췄다. 맞지? 클레어님, 네. 번지 점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다던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힘들어. 힘듭니다. 아니 왜 포기를 안 시켜주냐고. 난 포기하고 싶은데. 너는 할만 했나 보지. 어땠나요? 아, 지금 팔이 이런 상태야. 다시 보여주세요. 이건 딸기 프라페, 이거는 아이스크림 라떼. 이게 제일 유명한 거래 여기서. 우리 옛날 호박 같은 거 이거 먹었어? 난 그냥 라떼 먹었어 그때. 아, 라떼가 제일 유명하다 그랬어? 근데 라떼 너무 진했어. 너무 썼어. 너 그 화려한 치마랑 같이 어울려. 너무 초원한다. 야, 쫄면이래. 초원한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한 번만.
어, 맛있겠다. 야, 계란이 다 잘라져 있네? 힘겹게 부츠를 신고 있는 이민지. 민지, 뭐 먹을 거야? 가나슈 닭고. 야, 저 오빠 딸기 타르트. 우유랑 흑임자 팥? 팥 우유, 흑임자? 팥 흑임자. 이거 열어도 되겠습니까? 여십시오. 여는 거 부메랑 찍을 수 있거임? 찍어드림. 하나 둘 셋 해줘. 언제 찍어?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돌아와? 계란이 올라가 있어. 야, 엄청 빡빡해 보인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네, 틈틈이 찍어야 돼. 사진 찍을 거야? 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찍으면 돼? 각도 만든다 또.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이라. 망원동에 딥블루 레이크라는 카페에 왔어요.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 자리가 너무 좁고 사람이 많아서 빨리 찾아서 여기로 왔어요. 왜 찍어 먹었어? 아니, 내가 사진 찍을까 막 안 꽂았어. 아니야, 꽂아줘. 아니, 안 꽂으면 예쁘잖아. 펌이 작아서. 이거 뭐야? 생크림이야? 우와. 자기 전에 고기 딱 떴다고요. 그래? 스르륵 잠들 수 있다고요. 너 데뷔라. 야, 그럼 데뷔 없는 거잖아. 데뷔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야, 너 왜 잘해? 중국은 뭐라? 한강 껍데기 국사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막 그 뭐지? 맛있는 녀석들? 거기 나왔다고 혜진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양념밥이랑 얘는 지금 국사를 다 먹고 껍데기를 시켜먹었다. 매우 있죠? 에이를 받고 밥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돈까스 김밥이랑 스팸 김밥이랑 라볶이. 내가 들어가서 뭘 하기 전에 이걸 봐야 돼. 니가 키우기 실패한 선이다. 잘 키우셨다 여기는. 알렉스도 커피에 왔어요. 야, 이거 이쁘다. 나 이런 거 사고 싶어. 트레이. 이거는 콜드브루 라떼고 이건 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뭐지? 애플 케이크야? 이게? 아까 거기 밖에 쇼케이스에 나와있던 거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아래 허가가 안 들어있어. 아. 저 있나? 아래 허가 있네. 진짜 나올 때 다 돼서 알았어. 어, 고양이. 뭐야, 왜 있어, 쟤? 고양이. 그러니까 왜 있어? 몰라. 여기가 얘 자리인가 봐. 엄청 크네.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데. 완전 시골길 같아. 완전 시골길이지. 빨간 달. 랜드폰으로 찍어봐. 보이는데 왜? 보여? 응. 진짜 야 진짜 빨개. 진짜 10분짜리 같아. 오. 어디까지 준비되고? 오, 야 춤 개 많이 되잖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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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었다! 완전 빨간 날! 근데... 지금 말아봐! 카메라 좀 떨어! 손좀 구렷 떨어봐! 아니 이거는 내... 나 가만히 있는 거야! 구렷 떨어봐! 이거! 아 이거 꿀레쇼랑 어. 뒤에 맥주 있거든? 어. 이렇게? 여기도 다 맥주! 페로니!
아, 뭐야? 오잉? 오잉? 뭐야? 내가 왜 춤추는지 알겠어? 맛있어. 맛있어? 응, 난 이거 좋아해. 우와. 이거 찍어 먹었대고, 이거 찍어 먹었대고, 얘는 머스타드고, 얘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거 야채 같이 먹으면 맛있고. 맛있지? 여기 저번에 굴라시? 아무튼 그런 거 먹어봤는데, 그거는 토마토 스프 같은 거였어. 아, 그것도 괜찮더라. 역시 요거거든. 밥 다 먹고 결국은 커피빈에 와버리는니. 오늘은 경락바드로 갔다가 친구들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오고 있다. 빨리 나가야겠다. 이민지 스티커 고맙습니다. 이건 어떻게 드리나요? 알았어,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고맙다. 이거 뭐야? 뭐? 젤리. 자, 안수. 난 이따가 밥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거 동전 패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거 그거야? 그 곤약 젤리? 아, 이렇게도 나와?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온 거밖에 못 갖고 오더라. 아, 진짜? 테스크가 남았다. 맛있어. 난 이거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랑 다른 상품. 촉스텍. 지금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와 있어서 택배를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카카오 미니가 있거든요. 카카오 아리아나 그란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틀어줘. 이거 이번에 틴트 새로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오렌지 톤으로 나왔나 보다.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레어카인드 뭐지? 새로 나온 이거 아마 블러셔랑 뭐야 하이라이터 이런 거 들어있는 거일 텐데? 이렇게 생긴 거 되게 CD 케이스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이라이터랑 블러셔 두 컬러 이렇게 있는 거 이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이네이처라는 브랜드에서 또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마스크팩. 이거는 샘플인가 보다. 이게 본품 클렌징 밤이래요. 그 예전에 클렌징 밤 다른 데 걸 써봤는데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거 체험단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신청한 거거든요. 이렇게 밤 완전 밤 타입이다. 허브 향 나요. 그리고 오늘 친구를 만나서 받은 거,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이거 동전파스 사다 줬어요, 기념품으로.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준 차 스트로베리 프루츠 티래요. 그리고 이것도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친구가 안 쓴다고 줬어요. 이렇게 베이지색. 이 밑에 퍼프 있고 맨날 친구가 이 퍼프를 열심히 눌러서 바른 걸 본 것 같은데 얘도 향은 없네. 그리고 제가 폼 클렌징을 다 써가지고 마침 또 친구가 폼 클렌징을 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까 다이소에서 산 젤리. 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젤리라길래 원래 아까 사가지고 바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가방에 넣어놔가지고. 얘는 문어 모양 찐득찐득한 젤리다. 되게 불량식품 맛이다. 맛있다. 이거 미니 생선. 근데 손에 약간 찐득찐득하게 묻어나는 젤리네. 맛있군. 이제 다 종료를 했으니까 찍어야겠다. 제야? 뭐가? 어? 뭐가?
뭐야? 붙어 있었는데 막. 뭐야? 뭐야 떨어졌네. 따끈따끈. 그냥 좋네. 여러분 저 손톱 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아씨. 영화가 좀 심오하고 어려워요. 막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기분 나쁜 영화지 않냐? 아니야 기분 나쁘진 않은데? 난 되게 기분 나쁜. 그래? 아 그냥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어. 오늘은 닭갈비를 먹으러 춘천에 갑니다. 이걸 후에 먹을 거예요. 유준이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닭갈비. 조약돌 숯불 닭갈비. 아, 나눠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너 먹어? 너 해먹어? 난 안 뿌려 먹어. 닭국수? 맞아, 그때도 반으로 갈라주셨어. 아, 그랬어? 어. 방금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극한 갬성. 간판도 없고 메뉴판도 없고 되게 다운. 자리가 얼마 없고 저게 테이블이라 할 수 없는 테이블에 있는 소파 자리가 있고 너무 너무 갬성이 가득해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자리가 나서 옮겼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아이스 패널을 시켰고 이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거 예쁘다 포스터. 휴게소 들릴 거야? 어. 좋아. 화장실도 가야 돼. 그래 그래.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원래 르브레드랩 가서 뭐지? 그 뭐냐? 빵. 브레드랩. 아니. 뭐라 그래? 아 오믈렛. 생딸기 아, 오믈렛? 맞아, 오믈 맞아. 딸기 생크림 오믈렛? 생크림 딸기 오믈렛? 아무튼 그거 살려고 그랬는데 문 닫아가지고 그냥 가야지. 아깝이 2호점은 없겠지? 일찍부터 와야겠나 보다. 2호점은 없겠지?